어제 이제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처럼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뭐 이렇게 되고 뭐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이거를 선을 굳이 막 이렇게 막 맞추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뭐 일단은 추세가 그렇다, 뭐 추세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뭐그 정도로 판단을 할수 있을 정도만 그림이 나오면 되는 거고. 자, 여기도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런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이후에 이제 급락이 항상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빠져버리죠. 추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매가 발생을 하면서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거래량 그대로 이런 것들이 대형주가 팔았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수급 공백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반등을 붙이는 요거는 이게 정말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을 때 종목에도 이런 움직임들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우선은 이제 SK이닉스가 그랬죠.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눈에 이렇게 딱 보이는 부분입니다. 단기 고점이 시그널이 뜨고 그 이후에 지금 마찬가지 주가가 바닥 2, 3, 5 하다가 여기서 떨어져 버리니까 투매가 나와요. 수급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급 공백을 해결하려면 이만큼에 대한 거래량이 더 들어와줘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 이 정도 거래량을 또 붙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실. 투매가 나오면서 주가는 빠져버리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 이후에 지금 주가 빠지는 부분인데, 자, 이것도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자, 이렇게 흘러내려버리죠. 반등이 오더라도 또다시 흘러내리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증가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자체가 지금 흘러내리는 건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또 하방에 대한 부분 지지를 또 받아야 되는데요. 그 하방은 한이 정도 60, 지금 70만 원 밑으로 65만 원대까지는 열려있는 자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요 정도까지는 60, 70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거죠. 최근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역별 지금 보면, 자, 고점이 이제 낮아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방향성을 밑으로 둡니다. 우리가 요거와 반대되는 것이 이런 움직임입니다. 고가는 이제 유지가 되는 가운데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삼각수의 형태로 알죠. 요거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S넷 같은 기업들 자 고점은 어느 정도가 좀 지지가 되는 거죠. 저점은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 양상 나오는 되는 부분이죠. 항상 이런 추세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삼각수렴 형태를 띠면서 추세가 넘어가는 기업들은 항상 보면 여기서 일부 이탈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내려오는 부분에서도 뭐 이렇게 움직이 여기서 일부 이탈이 나오고 이제 주가가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작용을 강하게 하거나 반작용을 강하게 하고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삼각수렴 형태에서 중요한 거는 대부분이 매집도 함께 걸려 있거든요.
매직도 함께 걸려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승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지금 최근에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도 밑에서 이제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보면 자, 여기 이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여기 이 추세에 대한 부분에서 넘어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거고 이제 홈센터 같은 경우에도 큰 추세에 대한 이렇게 이런 추세대로 봐야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주가 자체는 넘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타이밍은 여기에서 잡든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죽였다가 여기서 잡든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제 추세대는 움직이는 자리니까 대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면 여기서 한 번 더 쉬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적게 몰렸다 싶으면 여기서 또 곧장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쌍바닥을 찍고 가느냐 아니면 외바닥을 찍고 가느냐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습니다.